그 부모 없고 어렵게 사는 애들 데려다가 내가 기르고 있습니다. 큰 스님은 아이들에게 꼭 불교를 따르라고 하지 않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휴절의 아이들과 다르게 머리를 깎지 않았는데요. 스님들이 잠시 외출한 사이 요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몰래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막 웅성웅성대면서 뭔가 하고 있거든요. 가볼게요. 어머! 아빠! 여러분! 여기요. 아니 이게 뭐예요? 다 과일에 뭐 라면에 아, 여기 뭐 하는 곳이길래 이렇게 다 숨겨 있는 거예요? 출장방이요. 무슨 방이요? 출장방이요. 출장방? 예불하는 거. 아, 예불 끝나고 다 여기다 놓는 거. 그래요? 네. 오, 여기 혹시 간식방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음식이 다 이렇게 많다고 숨어가지고 지금 스님이 알면 어떡하려고요? 혼나요. 혼나. 그럼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죠. 주머니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귤? 귤?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앞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없어요. 아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여기요. 친구 봐봐. 너 뭐 있어 있어? 어때요 이거? 어머 너 어떻게? 스님 오셨어요 스님. 스님! 어 좀 좋아. 스님! 도서. 아니 글쎄 이 친구들이 스님 안 계실 때 이 간식 하지 말라니까 그냥 온통 이걸 다 이렇게 숨겨갖고 나왔어요. 아이고 이제 여기가 어떻게 이제 야다 나 그만 그려 노시면 안 되는데 혼나게 생겼네. 어떡하나요. 여섯 아이들 때문에 영지사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번엔 아이들이 열심히 고구마를 굽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뛰노느라 출출해진 아이들의 간식으로는 장작불에 구운 달콤한 군고구마가 최고죠. 행복해 보입니다 이 순간. 미영이는 네. 앞으로 꿈이 뭐예요? 아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 제작하는 사람 하고 싶어요. 와 그러면은 컴퓨터 열심히 해야겠다 그죠? 원래 열심히 원래 열심히 해? 한우는 꿈이 뭐예요? 건축업자예요. 왜요? 화학통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수연이 스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가끔씩 나가서 놀고 싶어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가고 그러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말이라 스님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딱히 할 말이 없는데요. 아 진짜요? 네. 아직 엄마의 손이 필요한 나이.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외로움과 상실감을 스님들이 채워주려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 건강해 보입니다. 실제로 또 우리 친구들이 엄마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연이는 엄마라고. 아 진짜요? 네. 엄마 그러고 뭐 같은 거 필요하면 그냥 막 해달라고 하고 장애를 가면은 만난 거 사오래. 만난 거 꼭 사와야 된다고 막 그러거든. 아하. 그러면은 돈 없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도 사오라고 하기 때문에 또 사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네.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이제 사다 주는 재미, 또 이제 저는 또 받아먹는 재미, 이제 그러는 거요. 흩어져 있던 아이들이 다 같이 부지런히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아이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영주사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입니다. 종종 이곳에 들러 어르신들의 즐거움이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아, 참 장난기가 많은 듯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어른스럽단 말이에요. 독특한 거죠. 네, 그렇죠.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며 손자 손녀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좀 엮었습니다. 남의 권리 침해하지 않고 저도 남한테 권리 침해 당하지 않고 이런 착한 아이가 되시면 그것이 내 바람입니다.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흐뭇하시다는 큰 스님.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낸 자식들을 볼 때마다 큰 스님은 항상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녁 메뉴는 몰라. 뭐 맛있는 거 있나 모르겠네. 돼지고기라고. 그런 거는 안 되지. 육중도. 우리 지훈이는 그거 내가 낼게. 축구선수. 그럼 축구선수는 누구? 골키퍼. 가족이단 말이야. 만난 게 인연이기 때문에. 그럼요. 알았지? 사회에 나가서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는 훌륭한 사람은 못 될지라도 욕은 안 먹어야 된다 이거야. 부모가 없다 해가지고서 너무 기가 죽지 않게끔 해주느라고 하기는 하는데도 저 있다면